출발! 자, 우리 쇼츠스타님 몇 개씩 한번 보시자고요. 가까운 거 많이 치기. 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. 자, 쳐보세요. 자, 보세요. 얘, 어떻게 치냐, 이거 오픈이야. 오픈. 자, 다시 쳐보셔봐요. 그렇게 하면 두꺼운 거야. 자초 회전 많이 쓰고. 오케이, 자, 가볼게. 오케이. 두 개, 또. 세 개. 오, 너무 세. 자, 이럴 때, 잠깐만. 이럴 때, 일적구를 얇게 치고, 좌측이 아니라 우측 회전을 주는 거야. 너무 두꺼워, 너무 두꺼워. 다시 들어가 보셔봐. 다시 들어가 보셔봐. 오른손으로 여기, 왼손으로 여기 겹치는 거 얼마나 겹쳤나 보셔봐. 자, 이제, 준비, 너무 얇아. 너무 삑사리 나. 회전 많이 주면 삑사리 나. 됐어요. 오케이. 또, 얘를 두껍게 쳐야지.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오픈 됐으네. 자, 급하시면 안 돼. 툭. 오케이. 자, 요거는 살짝 큐를 세워서 한번 쳐보셔봐. 힘 빼고, 거기가 아니라, 우측 회전, 그렇지. 자, 이제 한번 가볍게 내려보셔봐요. 그거는 찍는 거고, 다시, 이번엔 어떻게 쉬어야 돼? 아니지. 생각을 해보셔봐요. 글로 통과가 안 되는데? 여기를 걸어치는 게 낫지 않아? 이렇게. 그렇지. 자, 가볍게. 오케이. 자, 요번엔 어떻게 쉬어야 돼? 요번엔. 얘를 쳐서 요쪽 사이로 이렇게 뺄수 있을까? 그렇게 치시면 안 되고. 자, 당점 올리세요. 당점 올리시고 우측 회전을 쓰세요. 아니, 좌측. 내가 여기서 보니까 그렇구나. 그리고 맞출 수 있나를 따져봐야 되는데, 내 말은 20으로 얘 쳐서 얘 맞추고 1로 뺄수 있느냐라는 거예요. 그렇지! 잘 치셨어요. 예? 잘 치셨어요. 자, 이번엔 어떻게 치셔야 돼? 잠시만요. 잠깐만. 지금 이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돼. 자, 이 공은 여기서 딱 바라봤을 때, 좌측으로 최소 60%는 치셔야 돼. 바라봤을 때 60%. 60%? 오, 실수야. 너무 얇아. 됐어요? 자, 쫑쫑으로 치시는 거야. 그렇지. 오케이. 자, 요번에는 어떻게 치셔야 돼? 요거. 안 되지. 그렇게 치시면 안 되지. 오히려, 얘는 빈 쿠션을 치는 게 좋아. 빈 쿠션. 다시. 이쪽으로 돌아오셔봐. 요걸 밀어치기 해도 되는데, 자, 내말잘 들어보세요. 내 공의 중심, 목적구의 중심, 여기를. 더 누르셔야 돼. 이럴 때 오픈으로 하셔도 되고, 아니, 다시 이쪽으로 가서 왼손으로 한번 쳐보셔봐. 그게 더 낫겠다. 왼손으로. 많이 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치, 아니, 자, 보세요. 이렇게 들어가야지. 이렇게 들어가야 입사가 반사각이 되지. 안 돼. 조금만 더. 아니, 반대로. 오케이. 더 가야 돼. 더. 자, 쭉 밀어줘 보셔봐. 오케이. 나이스. 자, 이번엔 어떻게 치셔야 돼? 이거를, 자, 보셔봐. 그치. 얘를 직접 끌어서 치는 거야. 90%에, 7시나, 뭐, 5시나, 6시나, 더 하단,
움켜잡고, 움켜잡고. 너무 얇아, 너무 얇아, 너무 얇아. 자, 다시. 그렇지. 오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오, 지금 몇 개를 치는 거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일족구가 되면 좋을까요? 개? 그럼 개를 치면은 개가 어떻게 돌아올까? 아예 안 돌아오지, 지금. 왜냐면 이게 100%니까. 이게 100%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100%라고. 화면상에는 돌아올 것 같지만 이 테이블에서는 안 돌아. 그냥 내 생각인데요. 아니, 잠깐만. 내 생각인데 이때는 이 공을 저 앞에 있는 공을 뒤로 투쿠션 치는 거예요. 우측 주고. 우측 주고, 우측 주고 절반 정도 두께를 자, 2시나 3시 주고 쳐보셔봐. 아마도 괜찮아. 지금 많이 쳤으니까. 절반 두께, 너무 얇으면 안 돼. 절반 두께에서 편안하게 쭉 위로 쳐보셔봐. 5초 회전 더 주고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쳐보셔봐. 편안하게 쭉 밀어서. 그렇지, 그렇지. 요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야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쉬어야 돼? 밀어치기. 밀어치기면 지금은 큐선을 대보셔봐. 그렇게 말고. 스톱! 큐 놔둬보셔봐. 큐 놔둬보셔봐. 자, 큐 이렇게 해놓고, 큐하고 저 이적구하고 폭이 얼마야? 그걸 따져보셔야지.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. 그리고, 자, 쳐보셔봐. 나비도 돼. 직접 치기. 너무 얇아, 지금 느낌이. 거의 100% 가야 되는데, 절로 더 가요. 더 가요, 더. 오케이. 그러면서 쭉 밀어치시는 거야. 오, 맞았어, 일단. 일단 맞았어. 일단 맞았어. 에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? 일로 와서 얘를 직접 끌어치기를 한번 쳐보셔봐요. 자, 이때 어떻게 치시냐. 내 공의 중심, 일족구의 중심. 그리고서 여기가 절반 중간 지점이잖아. 그리고 85%에 5시를 주고 치는 거야. 85%에 5시. 더 하단. 자, 잠깐만요. 얇아. 조금 더 두껍게. 그렇지, 그렇지. 자, 한번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쳐보셔봐. 아니야, 얘가 떠 있잖아. 어? 겐토로? 네. 자, 잘 치셨어요.